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저희가 이렇게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찬송의 제사인데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 중에서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행하신 구원을 찬송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데는 구약 제사와 달리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입술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에 매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까지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극복이 된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선행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러한 선행의 제사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물이다 또 예배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듯이 당신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원함을 포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드리셨듯이 성도는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교하는 것보다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요.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순간이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영적인 예배, 특별히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